중국 3대 미녀에 올라간 사람이 초선인데 정말 정사에는 초선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동탁의 시녀와 여포가 사통을 했던 건 맞고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동탁이 여포한테 살해되게 되는데 이래저래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동탁과 이야기가 겹치는 여포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동탁이 여포를 자기 부하로 스카우트한 다음에 양아들로 삼아서 여포한테 맡긴 게 요즘 말로 하면 측근 경호예요.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하는 거죠. 정사에는 내실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임무를 줬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집에서 같이 살면서 바로 옆에서 경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를 쳤단 말이지. 이거는 이제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시녀가 동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관련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족의 배신이 이게 더 큰 거거든. 이렇게 되니까 여포가 고민이 돼서 왕윤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때 왕윤은 동탁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 음모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왕윤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여포가 결국 동탁을 살해하게 되고 동탁이 자기들이 덮치니까 제일 먼저 소리친 게 여포가 어딨냐 했잖아. 그때 딱 나타나서 깨끗하게 해치우잖아요. 뭐 요건 약간 각색이 들어갔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여포가 동탁을 살해하고 이때부터 여포의 파란만장한 무용담이 시작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어처구니 없게 본래 스토리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여포예요. 이 여포의 파란만장한 삶은 삼국지 연의에 그대로 들어가요. 웬만하면 이 파란만장이 좀 부족해서 막 집어넣고 남의 거 뺏어놓고 그러는데 여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그건 다시 말하면 여포의 삶 자체가 진짜 극적으로 파란만장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붙어도 누구랑 붙냐면 계속 조조랑 붙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진짜 한 마리의 늑대가 중원을 휘졌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해서 참 기분 좋게 썼을 것 같아요. 하여간 중국 역사에서 물하고 관련되면 남쪽이고 땅에서 싸우는 애들은 다 북쪽 출신이에요. 특히 그 산서성, 섬서성 그리고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서량, 동탁도 거기 출신이지만 깐수성, 감숙성 이 지역 출신들이 이게 주먹은 꽉 쥐고 있는데 이 여포는 북쪽 중에서도 최북단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싸움꾼 오원군 군원현 출신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내몽골 지역의 바오터우시라는 데입니다. 말 타고 활 쏘는 거는 몽골 좀 못당하거든요. 이 아저씨가 피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몽골에 있으면서 말 타고 활 쏘는 거는 득도의 경지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비장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르는 슈퍼맨 뭐 이런 거죠. 나는 붕붕 날러 뭐 이런 거. 제 후배가 미국 갔다가 영어는 짧아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7살짜리랑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는 게 한국에 태권도밖에 없더래. 태권도 할 줄 아냐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짧은 영어로 얘기하더라고. 제가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할게요. 나는 검은 띠다. 그 다음에 I can fly. 그랬더니 얘가 눈이 똥 그러냐고. 이게 비장 그럼 멋있어 보이는데 여포도 그렇게 말한 거지 I can fly. 그래서 약간 말 타고 활 쏘는 거는 몽골족 수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활 쏘기와 말 타기도 잘하면서 플러스 힘도 셌다. 이게 여포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것 같아요. 나는 날을 수도 있고 바디체크도 된다. I can fly. I can break. 지난 시간에 왜 동탁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장군 하진이 십상시들하고 싸우다가 북방의 군벌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때 병주의 정원을 먼저 데려왔어요. 정원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탁이 들어옵니다. 미리 들어온 정원의 군대도 있으니까 이걸 합쳐야 낙양을 제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의 부하였던 여포를 꼬셔서 정원을 죽이고 정원의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여포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접 보디가드, 생활력 보디가드가 됐는데 이 부자 관계의 균열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동탁은 병주에서 벼슬을 오래 했지만 원래 출신은 양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윤이 병주 출신이기 때문에 정원하고 갖고 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동탁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포를 시켜서 동탁을 제거했죠. 그렇게 되니까 동탁의 세력 중에서 병주 세력들은 장악이 되는데 이 양주 팀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이 양주 팀들은 아마 처음부터 동탁하고 제일 끈끈했던 애들일 거예요. 이게 연희에도 나오는 이각과 곽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봉기하게 되죠. 여포 그러다 도망가는 인간이냐. 곽사 군대하고 붙었는데 곽사가 1대1로 하자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일기토가 한번 나옵니다. 사실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진짜 1대1 대결. 1대1로 하자고 해서 1대1로 붙었는데 여포가 이겨요. 곽사가 부상당하니까 그 뒤에서 보고 있던 기병들이 부하, 원래 1대1에는 끝까지 안 가거든. 부하들이 와르르 해서 데려 나갔는데 곽사를 이기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각과 곽사는 정사에서는 좀 별 볼일 없는 애처럼 처리가 됐는데 얘들 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둘이 붙은 건 둘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하지만 셋은 밀리니까 여포가 도주하게 돼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튀는데 겨우 40일 천하였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를 벗어난 늑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술한테 갔더니 원술도 이거 좀 찝찝하니까 원수한테 패스해버립니다. 그래서 원수한테 갔더니 이 중원에서 멀어질수록 늦게 평정되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원소가 좀 이 만주 북경 쪽으로 올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흑산적이라고 이것도 결국 천하가 어지러우면 군벌이 생기는데 그런 집단이 거의 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거느린 장현이란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토벌하는데 여포를 내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적토마도 등장하고 자기가 데리고 갔던 부하들하고 적토마를 타고 이 몽골족 출신 아니야. 몽골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몽골군이 하던 대로 기병으로 휩쓸고 다니는 중앙 돌파 치고 빠지는 이거 하죠. 근데 이게 기병이 왜 무섭냐면 보병은 지가 뛰어들어서 한 두 명 해치워요. 그 다음 어떻게?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왜냐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병은 들어가서 치고 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강력한 기병 집단은 강력한 보병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활동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휩쓸고 다녔나 봐. 승리했는데 또 진수는 바로 건너뛰어서 이놈들이 약탈이 심하고 믿음이 안 가서 원소가 싫어했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 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삼국지 보면 여포가 좀 미련하게 나오는데 미련하면 찔려 죽었지. 자객이 덮치는데 벌써 눈치채고 튑니다. 여포가 이런 건 빨라요. 그러니까 무에 관해서는 확실히 입신의 경지에 올랐더라고요. 쫓아가 그랬더니 밤에는 덮치겠는데 무장하고 튀는 애는 감히 못 친다 그래서 구경만 하고 보냈답니다. 아무튼 세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여포가 이렇게 떠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막은 원래 한때 조조의 절친한 동료였대요. 근데 이제 조조의 인간적으로 이제 매력을 잃는 게 어제 친구도 내일의 적 그때 냉정화되는 거죠. 조조하고 이제 점점 라이벌이 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하 중에 진궁이라는 삼국지 연희에도 등장하지만 나중에 여포의 모사가 되는 진궁이 여포를 끌어들이자고 그래요. 그래서 여포를 끌어들여서 연주 복양을 점령하게 되고 이때부터 조조와 거의 100일을 대치하며 싸우게 됩니다. 그때 여포가 좀 맹활약을 해요. 비록 귀지만. 그래서 하여간 조조한테 싸우다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서주에 있는 유비에게 달아납니다. 여기서 스토리는 삼국지 연희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디테일, 뭐 말을 어떻게 했다던가 그런 것만 좀 바쁜데 저희가 우리가 그것도 하면 이거 뻥이에요, 뻥이에요 그랬잖아요. 이건 뻥 아니에요, 뻥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뻥 같은 이야기. 유비가 원술하고 싸움이 붙잖아. 원술의 부하 기령이라는 애가 팽팽하게 붙을 때 누가 여포한테 가서 이거 둘 다 싸우면 당신한테 불리하다. 왜냐면 여포는 유비 원술하고 다 잘 지내야 됐었거든요. 자기는 지금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 다 와. 그래놓고 그 유명한 화극. 요게 이제 방천 화극이 아니고 그냥 화극. 아마 모 같은 무기였거든. 꽂아놓고 내가 저거 맞춘다.
이거 진짜 뻥 같잖아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제 싸움을 중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비가 떠난 다음에 배신을 때려가지고 서주를 지가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유비를 안 죽이고 소편성을 주는 것도 맞아요. 이게 뭐냐면, 여포는 힘은 세고 인정은 하는데 통치력은 떨어지고 자기 직할부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로 점령했다가는 좀 곤란하고, 유비가 인심은 있고 동네 있고 하니까 완전히 해치우질 못하는 거야. 그 정도 머리는 있어요. 여기까지가 한계긴 하지만. 여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통치를 못하잖아요. 꽤 센 군대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지. 나도 통치를 좀 해야겠다. 약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가만히 보시면 북쪽에는 원소고 서쪽에는 조조예요. 남쪽에는 원술과 오나라가 있고. 그럼 자기가 비빌 수 있는 게 서주 일대 여기라고. 어떻게든 여기서 세력을 장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관들이 자기 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규, 진등 같은 명사고 똑똑한 애가 자기 밑에서 참모가 돼주니까 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천하의 조조도 내가 원하는 게 간절하니까 황제한테 홀라당 넘어가잖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뭔가가 간절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절대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지 말라는 게 모든 계획을 공개하고 야! 여기가 나의 간절한 결정적인 포인트구나 라고 간절히 바라게 되면 누군가가 속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너나 없이 넘어간다는 거지. 리더는 아무리 내가 원하던 상황이라도 이걸 감정 컨트롤을 해야 돼요. 진규하고 진등이 여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삼국지 연의의 극적인 장면은 거의가 진짜입니다. 대사나 이런 것만 속였지. 그러니까 여포가 이제 진규 진등한테 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진규하고 진등은 양쪽을 꼬셔서 결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여포를 제거합니다. 조조 같은 대군하고 붙을 때 연대 사단급은 깨는데 군단 전체 전쟁을 할 때는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여포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어쨌든 사단급 지휘를 할 수 있다면은 전선을 누비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사단도 깨트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꽤 불안한 거지. 그래서 장기조로 가니까 결국 부하들이 배신을 해서 여포를 묶어서 투항을 합니다. 이것도 방천하극을 뭐 이렇게 떼내자 이런 식의 스토리만 넣었을 뿐이지 큰 틀에서는 똑같이 연이랑 똑같죠. 배짱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뭐 살려주시면 제가 돌격대장이 돼서 어디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기병을 지휘하고 당신이 보병을 지휘하면 천하를 순식간에 평정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살려줘? 근데 이 말에 여포의 능력치,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이 되는데 조조도 원래 기병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기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병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정말 그 북방민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몽고 기병이라든가 유목민족 기병 무서워하는 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이거는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한나라가 처음에 흉노정벌 할 때 고관을 호위할 정도의 기병 무사들 100명이 그 유목기병 셋을 만났어요. 100대 3이잖아요. 공격했는데 다 죽고 20명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간신히 도망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내륙에 사는 애랑 북쪽에 사는 애랑 기병 실력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천고마비도 그거잖아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쪘으니 곧 쳐들어오겠구나. 그래도 조조는 고민을 했겠죠. 왜냐면 아직 원소도 남았고 얘를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유비가 옆에서 탁 한마디 하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쟤가 지 아버지 둘 다 죽인 애야 이렇게 말할 텐데 근데 유비도 참 재밌게 말해. 정원과 동탁을 다 섬겼던 걸 잊지 않았느냐. 그 말이 뭐야? 둘 다 죽였다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조조가 욱 하니까 여포가 그랬대잖아. 저놈 유비가 가장 믿지 못할 놈이구나. 이거 삼국지 안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조금 바꿨지. 저 귀 큰 놈이 이렇게 되죠. 이 말도 여포의 성격을 참 들여다주는 건데 스토리 보면 유비는 너를 전혀 믿을 상대가 아니야. 이거 진심일 거란 말이죠.
자기가 배신 때려서 쫓아내고, 그리고는 죽이거나 하지 않고 작은 은덕을 베풀었어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저놈이 가장 믿지 못할 놈이구나는 지가 할 소리가 아니지. 자기가 저지른 걸 봐야지. 근데 이걸 제가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포의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늑대 같은 놈이다, 두 마음을 가진 놈이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건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늘 자기 입장에서 본다는 건데, 이 삼국지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건 손자병법에서 나오고 늘 하는 말이지만, 전쟁터에서 이기는 건 상대방의 마인드로 들어가서 상대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내 입장에서 작전을 싸면 100% 지거나 상대가 멍청해야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포는 세상을 좁게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이상으로 복잡해지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가 한 일은 있고 자기가 베푼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남 괴롭힌 건 잊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스타일이죠. 주먹으로 천하를 제패하는 사람은 길어야 몇 년 하겠어요? 제 아무리 오래 해야 얼마나 오래 해. 그러니까 그냥 당대의 최고급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포가 하우돈 부대도 깨트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이 기병 끌고 어느 정도의 병력에서 싸우는 능력 자체는 대단한 거 같아요. 다만 이것이 기병대장으로는 최상급인데 군대가 커지면 감당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포는 날래고 용감했지만 계책이 없다. 그 다음에 의심과 질투가 많아서 부하를 통제하지 못했다. 여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까 말한 사정이죠. 저 북방에서 내려온 기병대를 끌고 와서 장안에서 병주군대도 잃어버리고 양주군대도 잃어버리고 소수의 자기 팀만 데리고 탈출해서 지금 늑대처럼 떠돌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그 동네 사람하고 인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싸움을 잘해서 공적을 세워서 뭐 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항상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 가장 위험한 놈이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봐도 쟤는 우리 고향에도 아니고 아무 인연 없고 이미 주인을 두 번이나 해치운 전력은 있고 쟤를 써 말로 누구나 고민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포는 의심이 많고 질투가 많아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바보였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중에도 여포보다 똑똑할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문무 중에서 무만 강했던 스타일인 건 맞죠. 그래서 여포는 사단장의 능력으로는 탁월했고, 요즘 식으로 하면 기갑부대 지휘관으로는 탁월했지만은 그 탁월했기 때문에 키울 수도 없어요. 삼국지는 어느 정도 능력 이상이 되면 죽어라고 스카웃이잖아요. 여포는 스카웃에서 배제되잖아요. 이 정도 S급 인물 중에서 스카웃에서 배제되는 건 이 아저씨뿐인 거죠.